앞에 있는 각막과 물리적인 자극을 줄 수는 없지만 간혹 각막을 계속 물리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내피세포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안과 최연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렌즈 삽입술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렌즈 삽입술 하고 나서 각막 내피세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술하기 전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기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각막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눈의 맨 앞쪽에 있는 유리창 같이 생겨 있는 이 투명한 각막이라는 조직이 존재를 합니다. 각막의 맨 뒷면에, 그러니까 안구의 내부 쪽에 있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있는 세포들을 내피세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피세포들이 하는 역할은 눈 안에 있는 물이 압력에 의해서 각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각막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뿌옇게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선명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각막에 물이 차 들어간 거를 안구 내부 쪽으로 빼내주는 펌핑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각막 내피 안쪽 면에 붙어 있는 이 내피 세포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야 물이 들어가는 만큼 이 안구 내부로 물을 빼줘서 각막의 투명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피 세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내피세포는 자연적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0.3에서 0.6% 정도는 매년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연적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각막의 투명성을 잃을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좀 드물고요. 각막 내피세포 수가 한 500에서 700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각막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각막의 투명성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그 이상만 유지를 해주면 되는데, 나이 먹으면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각막에 어떤 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받았다든지 손상을 입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내피세포를 다시 이식을 받는다든지 각막 전체를 이식을 받는다든지 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방 렌즈와 후방 렌즈의 또 차이점을 보시면, 전방 렌즈는 이 홍채를 기준으로 해서 렌즈가 홍채 앞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방 렌즈라고 하고요. 렌즈가 홍채 뒤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후방 렌즈라고 합니다. 전방 렌즈는 홍채 앞쪽에 렌즈가 이렇게 노출이 되고 홍채와 각막 사이에 렌즈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살짝 눈을 비빈다든지 아니면 눈이 눌린다든지 하게 되면 각막 안쪽에 이 내피가 이 렌즈와 물리적으로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극이 돼서 감소가 되게 되고,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더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지노선까지 떨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렌즈 같은 경우는 이 홍채 뒤쪽으로 렌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렌즈의 대부분은 홍채에 가려져서 앞에 있는 이 각막이랑은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채가 이 렌즈를 덮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각막과 물리적인 자극을 줄 수는 없지만, 간혹 렌즈가 너무 큰 렌즈가 들어간다든지 안쪽 공간이 애초에 많이 좁았던 사람이라면 렌즈가 들어가고 나서는 홍채가 조금 더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되거든요. 홍채가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되면서 이 홍채랑 각막이 물리적으로 닿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채는 빛의 양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계속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 홍채가 앞에 있는 각막을 계속 물리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내피세포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수술 전에 촬영한 그 내피세포의 모양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들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셀 덴시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내피세포 숫자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 숫자가 엄밀히 말하면 밀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1제곱밀리미터당 몇 개의 세포들이 존재하는지 그 분포를 이제 보는 겁니다. 정확히 각막 전체의 내피세포를 사실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측정하는 기계가 샘플링을 해서 1제곱미터에 몇 개의 세포들이 있는지를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수술 전과 후를 비교를 했을 때 내피세포의 수가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됐는데, 내피세포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는 없고,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선 수술이 깨끗하게 잘 됐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이 찍는 부위마다 내피세포의 분포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조금 큰 내피세포도 있고 작은 내피세포들도 있는데, 약간만 찍히는 부위가 달라지게 되면 찍을 때마다도 이 각막 내피세포의 수가 다르게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사이는 오차범위 아니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바뀌게 되는 것들은 그냥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내피세포를 그때 촬영을 하기는 하지만 측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내피세포를 보려고 측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내피세포의 숫자의 감소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0.3에서 0.6% 이상의 감소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소되는 트렌드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쌓아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되는 수준인지 감소하는 추세인 건지 이거를 구분을 해서 만약에 감소한 양이 좀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다고 한다면 렌즈를 제거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유지가 되는 수준이라면 렌즈를 제거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렌즈 삽입술은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수술하시고 나서 다 잘 보인다 그래서 그냥 땡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괜찮아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받으셔서 이 내피세포라든지 안압은 괜찮은지 아니면 백내장은 생기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렌즈 삽입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렌즈를 결국 뺄 수 있다라는 장점이잖아요.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조기에 발견을 한다면 렌즈를 제거를 해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렌즈 선택만 제대로 하고 수술을 제대로 받으신다면 후방렌즈 수술을 받으실 때는 각막 내피세포에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렌즈 삽입술에서 있을 수 있는 이 각막 내피세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렌즈 삽입술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각막 내피세포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